따라다라 해상도가 어디지? 따라다따따따 해상도가 어디지? 따라다따라다라다 해상도가 어디지? 따라다따따따 여기네. 자,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스윙! 보고드립니다. 자, 오늘 60초 리마스터가 되었습니다. 리메이크가 리마스터가 되었고요. 자, 자칭 초고수 또 게임 모드가 많이 나왔다고 하죠. 자칭 초고수 여러분, 저는 가장 어려운 제일 쉬운 모드인 리틀보이, 중간이 짜려본바, 세번째가 중간이 팬맨이에요. 자,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라디오 필수입니다. 라디오 필수고요. 자 방독면 필수입니다. 방독면 필수예요. 없으면 큰일나요. 자 그리고 지도 아, 이거 에반데. 아, 이거 먹을 게 없어, 얘들아. 먹을 게 없어. 야, 먹을 건 안 가져와서 큰일 났다, 얘들아. 얘들아, 먹을 게 없어. 아, 씨. 물 하나에 네 번 먹을 수 있는데. 자, 봐보자. 일단 봐보자. 1일차. 제발. 어? 자, 없는 거. 지도. 소방도끼. 총알. 만 없네요. 물 4개. 어? 이 정도면 상당히 이쁜데요? 자, 티미, 메리제인, 테드, 돌돌이스. 이제 방사는 낙진 소리죠. 자, 먹을 거를 주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는 여전히 오유미심각하다. 이런 조건에서 탐사를 나갔다가 방사능 질병에 걸릴 수 있어. 이거는 티미를 보내야 합니다. 가만히 앉아있는 건 이제 그만. 지정으로 올라가 여분의 보급품을 찾아볼 때가 됐다. 이거는 티미를 데려가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죄책감이 덜합니다. 어? 티미가 황해를 떠났다. 티미가 돌아오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자, 물을 줍시다. 예. Yeah. 즐겨듣던 라디오 방송 끊겼다. 주파수를 돌려봐도 자궁밖에 들리지 않는다. 모든 방송이 끝사진 걸까? 라디오를 거쳐서 수신벌을 넣게 하지 않을까? 이게 군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퀘스트, 예, 단추일 수 있고요. 이게 뿌개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들어보겠습니다. 예. 해보자고. 서툰 손재주. 설마? 누가 만졌냐? 누가 만졌어? 어떤 새끼가 만졌냐고? 우리 사랑스러운 메리진이 일기를 쓰고 있다. 어떤 이유에서 이제 방공호 속 스카우트 북에 일기를 숨겨졌다. 우리 각자 역할을 맡아 그 다이어리를 큰 소리 읽어야 한다. 그렇지? 이거는 사생활이야. 그치만 얘들아, 공과 사는 구분해야지. 근데 난 구분 못해. 읽어보자. 뭐라 썼을까? 읽어보자. 오, 왜 머리 이래. 우리는 첫 문장을 용케 읽었다. 곧 어둠이 있었다. 고통이 수반되었다. 많은 고통이. 일기장은 다 사라졌다. 다시는 입 밖으로 꺼내지 말자. 아. 돌돌이서 다쳤다. 엄마를 패서? 위아래가 없이 체급 차이로 패서? 그럴 수 있어. 이해해. 메리제이는 오늘 이상하게 잠자마자 평소답지 않다. 가서 말을 걸어야 할까? 아씨, 물 것 같은데. 아씨, 안 걸면 문다. 근데 말을 걸어야 돼. 이런 거는 가자. 맛있는 거 준다고 하니까 갔다 올게. 아니야, 일로 와. 우리 집 오라. 왔다. 과연 뭘 가져왔을까? 이야, 팀이야. 와, 팀이가 방독면 안 부수고 잘 돌아왔어요, 티미가! 하지만 결국 물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마이미 배안 마이미 여쭈고. 와, 물 3개! 통주린 2개! 와, 도끼 1개! 대박, 도끼 필요했는데. 자, 먹여주고. 자, 돌돌이스는 물을 주지 않으면 오래 버티지 못한다. 어, 야, 부상에서 고통으로 바뀌었다. 고통, 슬픔, 절망. 밥만 주자. 가만 앉아 있는 건 이제 그만. 이거는 테드를. 아, 잠깐만. 엄마를 보낼까? 돌돌이스? 갔을 때 고통의 그게 없을 거 아니야. 어? 그거다. 밥을 안 줘도 돼. 잘 다녀와.
그렇지. TV 돌아왔다. 나이스. 아, 배그불. 내일 주자. 내일 주자. 내일 엄마 돌아오면 엄마랑 같이 먹자. 강아지를 기를 수 있게 됐는데 안 돼. 가. 쫓아가. 쫓아보내. 어머니! 왔다! 제발. 뭐 가요? 살아있어! 방독면 그대로야. 뭘 가져온 거지? 어, 야, 라디오! 나 오케이. 자, 돌돌이스가 잘 왔어요. 살아왔네. 아씨. 아, 살아와야죠. 당연히. 근데 먹을 걸 안 들고 왔네. 자, 장난이고요. 당연히 주겠습니다. 예, 주고요. 고생했으니까 밥을 줘야겠죠? 자, 나으세요. 어지만 테드가 사람 살려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내버린 방구가 스쿠드라 전체 잠이 깼다. 테드는 겁에 질린 채 촉수가 달린 방사선에 아 이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야. 잠깐만, 제일 좋은 게 뭔지 알아? 그냥 다음을 누르는 거야. 엄마는 고통으로 집을 어떻게 될 것이고 아빠는 곧 나갈 거고 입이 주니까 두 명 남고 입을 어떻게든 줄여야 돼. 그래, 엄마를 살리자. 가자. 20일째 탈수. 어, 괜찮네. 오늘은 밖에 나가기 좋은 날씨다. 스트레칭도 좀 하고. 팀이야, 나가. 도움은 필요 없다. 팀이만 들어오면 돼. 팀이가 파밍한 것만 가져오면 돼. 오늘 한 남자가 문 앞에 와서 친구가 되고 싶다고 했다. 유혹하자면 이거다. 팔이 8개 달린 특이한 모습이었지만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았다. 그는 자기들의 병을 옮기는 게 아니라면 우리가 좀 도와줄 수 있냐고 했다. 보급품을 좀 나... 아, 이게! 보급품을 주면은 나중에 강도가 들거나 뭐 하면 한번 쫓아줘. 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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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이에게 올인. 팀이에게 올인. 팀이야, 나 제발! 팀이야, 제발! 팀이야, 올인 한! 팀이야! 어어. 팀이 씨발이다! 넘겨. 팀이 굶주렸다고요? 팀이가 뭔데요? 아, 팀이야, 집 나가! 오해하지 말고 들어, 집 나가. 입이 지금 가족이 5명이잖아. 4인 체제 해야지. 도움이 안 되는 자, 밀려 나가는 건 다 당연한 지사야. 팀이야, 나가. 아니야, 팀이도 살리자. 오늘 탐사는 어쩐지 예감이 좋다. 이제 누구를 정해야 하느냐. 아빠를 보내자. 아빠 왜 안 와? 아빠! 살아있어? 아니, 다행이란 뜻이야. 밥을 주고 아빠! 팀이야, 기다려! 아빠가 뭘 가져왔을 거야! 안 가져왔네? 구성대 하나. 아이고, 팀이야, 고양이 됐네. 근데 팀이 녀석 밥을 너무 많이 먹지 않았어? 그러니까요, 여보. 한창 클 사춘기 아이라고 하지만 너무 처먹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다행히 나가서 정말 다행이에요. 머리 심한 거 아니에요, 여보?
아무튼 가자. 좋아. 어 썼어 썼어. 그렇지. 메리진 언제 와? 44일차야 벌써. 야 올 거야 올 거야. 널 따당해. 통유리 슈퍼 말고 다른 먹거리를 궁리하고 있던 차에 갑작스럽게 노크 소리가 들려. 어 뭐야? 주는 거 에바야. 물을 왜 줘? 쭈댄 진짜 호구. 오! 메리진! 제발 M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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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좋아, 다쳤네? 식량이 많이 없어. 사람은 셋이네. 굶주렸네. 아니야! TV면 죽였겠지만! 메리에이는 살리자. 넘겨. 무엇을 가지고 갈까? 뭘 가지고 와가, 맨손으로 가. 뭘 주야, 뭘 줘야 돼. 56일 차. 어우, 시기, 오, 오스 때, 오! 안 돼! 안 돼! 둘 다 죽어간다고! 메리제이님 밤에 몰래 나가려다 걸렸다. 덜도리스와 메리제이님 어떤 불량소년과 데이트를 하러 나가려 했다는 말을 듣고 분노했다. 탐사 중에 만난 남자라고 한다. 메리제이는 데이트하러 나가지 못하니 대신 사과 편지를 써서 전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한다. 이 편지를 쓰도록 해줘야 될까? 야, 이 시국에? 어? 해본다. 너를 응원한다. 너의 사랑을. 메리제이. 오! 왔다! 갔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메리제인 어딨냐? 메리제인. 몇 시간 동안 울고 빌고 간청하고 손님 발도록 달도록 비는 통에 돌돌이 쓰는 두 손을 들었다. 메리제인은 불량 손님에게 편지를 쓰고 토마토 수프를 하트도 몇 개 그린 뒤 편지를 전해들 떠났다. 하지만 화나고 실망한 채 돌아왔다. 그 소년은 지나가는 메리제인에게 여인으로 내려서 잡아먹힌 게 분명했다. 셰리코프가 우리 방공호로 자기 죄로 생각한다면 어쨌거나 잘 지내는 게 좋을 것 같다. 셰리코프를 안거나 머리를 쓰다듬어 보려고 노력했다. 아니면 건드린 순간 죽을지도 모른다. 셰리코프와 놀아볼까? 놀아봐. 설마 설마 죽겠냐? 59일째 나이스 다행이다. 질병 다침. 테드는 멍청하게도 근처의 집을 진을 치고 있던 지저분한 강도에게 다가갔다. 테드는 돌아오지 못할 것이다. 누구세요? 오! 설마! 이야! 오둠밤 우리는 우리의 아주 틀에 빠져 나올까. 여행들이 듣더니 한번 끌어버리던 것을 회색 빛이 성대였다. 그날은 더 꼬라왔다. 물론 벽속은 비슷해 회색 빛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지루해 죽을 것마다 같아. 와 VIP 파라다이스. 와 씨 당신만 살아남았습니다. 당신만. 와